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사시진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개막하는데 어떤 종목이 제일 관심 가세요? 아무래도 뭐 축구나 이런 거, 수영 이런 수영. 데 관심 있죠. 박태환, 순양 네. 누가 이기나 이런 거. 네, 그렇죠.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됩니다. 순양이 너무 약 올려가지고. 약 올리는 광고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제가 3부에서 저 선수촌장 연결하는데요. 아, 그래요? 박태환 선수 컨디션은 어떤지도 한번 제가 김성환 예. 씨 위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새정치연합 김재현 의원이 28일 동안 옥중 단식을 하다가 쓰러져서 이 엊그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들었어요. 예. 이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의 정치학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뿐만 아니라 단식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단식의 이면을 한번 보겠다 이 말씀. 우선 김재현 의원 좀 쓰러졌다니까 몸 상태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뭐 우리 일반적으로도 몇 끼만 굶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28일 동안 굶었으니까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28일 동안 소금과 물만 먹고 견뎠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 상태가 혈압과 당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백혈구 수치도 좀 낮고 또 위 같은 내부 장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뭐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안민석 의원이 이번 소식을 듣고 지금 동료 의원 70여 명한테 연판장을 돌려서 단식을 좀 중단하십시오. 이런 뭐 서명 같은 걸 받았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오늘 천주교 제주 교구장인 강주일 주교와 김 의원을 면회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발 단식을 풀라 네, 이렇게 지금 네. 요청을 합니다. 김재윤 의원이 왜 옥중에서 곡기를 끊었을까? 아무래도 억울하다 뭐 이런 항의의 표현이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한편 감방에서 왜 단식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누가 내 뜻을 좀 알아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쓰러지기 전까지 28일 동안 그분이 단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몰랐거든요. 그렇죠. 뭐 뉴스화가 없었죠. 되지 않았으니까. 예, 맞아요.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단식을 하는 의미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볼 때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언론이나 국민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김 의원은 아시다시피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뭐 입법 로비를 받았다 이런 건데요. 예. 구속되기 전부터 나는 너무 결백하다. 난 진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부터 지난달 21일부터 구속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단식을 통해서라도 그 억울함을 좀 호소해보자 이런 뜻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언론이나 국민을 향한 이야기. 두 네.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검찰을 향한 시위 성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데 김 의원은 구속되기 전부터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이다. 또 깨맞추기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영 의원을 구속하면서 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야당을 꿰맞춰서 끼어맞추게 한 거다 아니냐. 나는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김 의원 입장으로 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혐의를 받았던 신학용 의원이나 신계룡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모두 불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지금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만 구속이 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검찰이 앞으로 이제 수사를 계속하는 상황, 기소를 하고 앞으로 재판을 할 때에도 검찰에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소식도 그렇지만 참 옥중 단식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옥중 단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민주화 시위를 할 때 투옥된 인사들이 많이 했던 것. 그랬었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예, 있는데요. 예. 근데 별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일 뿐이지 실제로 옥중단식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런가요? 예. 작년 10월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때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이 국정원이 이제 일반인 접경권을 제한했거든요. 예, 예. 여기에 항의의 뜻으로 옥중단식을 한 적이 있고요. 아하. 이 양윤모 전 영화평론가협회장. 52일 동안 단식한 적도 있습니다. 뭐였죠 그때는? 그 이제 작년 3월이었는데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다가 구속이 됐었는데 그랬군요. 그 나의 뜻을 계속 알아달라고 해서 단식을 하다가 푼 적도 있고요. 예, 예. 같은 정치인으로서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옥중단식이 또 유명한데요. 네, 그렇죠. 2009년에 대법원에서 1년 6월에 실형이 확정돼서 재수감이 되니까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뭐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뭐 잔인한 보복이 걸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단식을 했던 했었어요. 적이 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옥중 단식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풀면 되는데 네. 풀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냥 두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다가 이제 숨지는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강제급식이라는 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강제급식이란 말은 그럼 말 그대로 강제로 먹인다. 네. 뭐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좀 약간 그 끔찍하긴 한데요. 사람을 이제 팔다리를 다 머리까지 붙잡고 난 다음에 예, 예. 교도관들이 코를 막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입에다 호수를 넣어서 죽 같은 걸 넣는 강제로 이제 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강제급식이에요. 강제급식이란 예. 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강제급식이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언제죠? 1995년이었는데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내려는 문제로. 구속이 된 다음에 항의의 뜻으로 단식을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 근데 사실 여론은 굉장히 싸늘했죠. 아니, 광주 민주화 시대 그때 그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되는 사람이 무슨 낯으로 단식을 하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예. 재소자를 건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아하. 그래서 강제급식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됐던 적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나왔었군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별로 얘기가 안 됐었는데 그 정도까지 간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단식을 만약에 계속할 경우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하게 다시 해주기 위해서 뭐 음식 먹인다 이 뜻은 좋지만 팔다리를 묶고 코까지 막은 다음에 강제 주입 요거는 거의 고문 같은데요. 단식도 그 단식을 선택한 사람의 뜻이기도 하지만 강제 급식도 그 뜻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방식이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급식이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강제급식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죠?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이 1976년에 예. 이 비전형 장기수였던 손윤규 씨라는 분이 이 전향을 강요하는데 항의해서 단식을 하다가 아. 강제급식을 당해서 세 차례를 당해서 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강제급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단식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뵙죠.